자, 그러면 고전 씨가 8강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작자미상의 감민가입니다. 자, 이 감민가는, 여기는 이 감민가는 내용이 뭐냐면, 한국사 공부하고 계시죠? 이렇게 시간 날 때 해. 나중에 여름방학 끝나고 뭐 구평 다가와서 할 것 같죠? 절대 안 합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하게 되냐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부터 한다, 이제. 앞에 건 다 건너뛰고. 되도록이면 지금 시간 날 때 한국사도 틈틈이 좀 하셔. 한국사도 좀 틈틈이 하세요.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왜냐면 내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수시 가서 한국사 컷이 4등급인데 1점 차로 4가 안 돼서 수시가 우르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죠? 한국사가 필수인 학교들이 있어. 등급이 몇 등급이 필요하다. 3등급이 필요하다. 4등급이 필요하다. 5등급이 필요하다. 있어. 그 컷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워. 애가 다른 컷은 다 맞췄는데 한국사 컷을 못 맞춰서 못 갔어요, 대학을. 그런 경우를 눈을 봤기 때문에 한국사 시간 날 때 한국사 지금 전혀 대비가 안 되는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좀 보세요, 미리미리.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는 이 8강의 감민가는 시대 배경이 어디냐면 조선 후기입니다, 알겠죠? 혹시 황구참정, 백골진포 이런 걸 들어봤니? 황구참정이라는 게 이빨이 없는 애를 황구라 그래. 그러니까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군역을 젖히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군역을 징포를 하는 거야. 이를테면 세금을 걷는다고? 그럼 이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탐관오리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 백골징포란 건 이미 죽었어. 그래서 백골이 됐는데 걔한테 계속 신역을 물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는 이 감민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감민가는 지금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그러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옆에다가 좀 정리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이 작품은 먼저 정리 먼저 하고 시작할게. 어디 갔니? 예. 잘 봐. 여기는 이 작품은 시상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시상전개 방식이 여기 생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생원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여기는 이 감민한테 말을 건네요. 너 어디 가냐고. 그리고 여기는 이 시는 그 감민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시는 생원과 감민의 뭐로 되어 있냐면, 대화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화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 대화체 중에서 누가 화자냐면 여기는 이 감민이 화자가 됩니다. 그래서 감민가야. 얘가 화자가 됩니다. 알겠죠? 얘가 화자가 됩니다. 자, 이 시는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읽으면서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 읽으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내 행색 보아하니 군사도망 내로구나. 자, 군사도망에다가 세모 한번 쳐봐. 야, 저기 너 행색 보니 군사도망하는 게 너 같은데? 라고 얘기했어. 여기는 이 군사도망이, 잘 봐라. 여기는 이 군사도망이 결국 누구의 처지냐 하면 감민의 처지야. 감민의 처지. 군사도망이 감민의 처지입니다. 감민은 지금 군사도망하고 있는데 이 군사도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여기는 이 감민이 군역, 즉 다시 말하면 신역, 지금 역의 의무를 이 군역 때문에 결국 고향을 떠나게 된 거야. 이 군역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됐어. 뭘 하기 위해서?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군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게 된 거야. 지금 내용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군사도망이란 건 결국 군역을 회피하여 고향을 떠나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어? 이래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허리 위로 볼짝 씌면 배적삼이 김만 남고. 나봐. 지금 여기는 이 감민의 행색을 봤더니 허리 위로 봤더니 배적삼의 김만 남았대. 뭔지 알겠어? 요것만 남은 거야. 없어. 뭐만 남았다고? 요것만 남은 상태라고? 개거지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잔방이 노닥노닥. 그래서 헌잔방이란 건 뭐냐면 바지인데 바지가 노닥노닥해졌다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옷 입은 건 엉망진창이야.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여기서 곱장할미란 건 꾸부정한 할머니야. 꾸부정한 할머니. 그 할머니가 앞에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태발이란 건 뭐냐면 전태발이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야.
다리를 저는 사람이 뒤에 가고 있어.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여기서 고향을 떠나고 있는데 떠나는 사람이 그냥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누구랑 다 데려가고 있다고. 할머니부터 다리 다친 사람까지 모두 다 데려가고 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더. 곱장암이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망을 가고 있는데 가족 모두 도망치고 있어요. 가족 모두 도망치고 있다는 뜻이고 이때 꾸부정한 할머니며 여기 다리 다친 사람은 어디론가 가기에 되게 불편하겠지. 걔가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 가고 있다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 그만큼 간절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만큼 간절하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됐죠? 간절함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십리길을 하루 가니 몇리 가서 엎쳐지리. 내 고을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내 고을에 있던 양반이 타도 타관이란 건 다른 지역이야. 다른 지역 가서 옮겨 살면 천이 되기 예사거든. 천하다가 뭔지 알겠지? 천하다. 그러니까 노비처럼 천하다. 양빈데, 양반인데 그 다른 지역 가면 천하게 되기 예사거든. 본토 군정 싫다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 나라의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간들 면하 손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봐. 자, 내가 이제 평택에 살아. 여기서 이제 군역을 지고 있다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안성으로 옮겼어. 그런다고 여기서 조선을 떠난 게 아니지. 그러므로 여기서 나의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지 않는 군역 저기 간다고 앉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간들 면하송가. 이 말은 어디 가도 처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야. 어디 가도 처지는 변하지 않아. 다시 한번 더. 결국 처지의 변화라는 게 처지가 변화하는 것이 변화가 없어. 어딜 가도 군역, 신역의 의무를 져야 된다고. 그런데 왜 도망가냐 이거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감민. 감민이 도망침이 감민의 도망침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가봐야 너 소용없어. 어차피 거기 가도 먼다고 군역을 지게 되는데. 자, 근데 그게 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박아서 7, 8월에 삼을 캐고, 여기서 삼은 인삼, 산삼 얘기하는 거야. 야, 7, 8월에 저기 산에 올라가서 산삼 캐고 9, 10월에 돈피를 잡아서, 여기서 돈피란 건 모피야, 모피. 야, 모피를 잡아서 공채 신역 갚은 후에, 야, 이러지 말고 산에 올라가면 산삼인데 그 산삼을 캐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모피를 잡아. 그 잡아가지고 신역을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장사 돌아들어 몰래 팔 때 후한값 받고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살림도구 장만하여 부모 찾아 보전하고 새 즐거움을 누리려무라. 끊어. 여기까지가 누구라고? 새 즐거움 누리려면 여기까지가 누구라고? 여기까지가 생원의 말입니다. 그럼 결국 생원은 도망가고 있는, 아우씨, 안 되겠다. 버스게. 아직 안 걸렸어. 괜찮아. 오늘 오다 보니까 평택에. 예, 나 아직 안 걸렸어. 예, 안 걸렸어요. 요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체온부터 재. 귓구멍이 헐겠어. 체온을 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체크한 다음에 오전에 제주원급반을 가. 그럼 도착하자마자 건물 앞에서 다시 재.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점심 먹고 한번 재고 퇴근할 때 다시 재요. 걸렸으면 집에 안 가려고. 그래도 집에 안 가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기 와서 내 그래 오죽했으면 가방에 체온계하고 손소독제를 넣어 다녀요. 그럼 또 여기 오자마자 또 재. 만일에 내가 걸려다 싶으면 수업 안 하게. 수업을 하면 안 되잖아. 또 재. 이제 아마 가기 전에 또 잴 거야. 집에 와서 또 재요. 하루에 5번, 6번씩 재. 그 이게 5번씩 재는데 가끔 이렇게 에라가 떠요. 체온이 34도래. 그럼 저 체온으로 돼지는 거야. 깜짝깜짝 놀래. 이게 열이 많으면 걸렸나 싶을 텐데 이게 계속 밖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재니까 맨날 체온이 34.2도. 말도 안 되는 체온이잖아. 34도 뭐 이래. 34도.
계속 수시로 재고 있어요. 안 걸렸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해봐야 이 앞에 있는 신바지가 문제지. 요 앞에 있는 친구들이 문제지. 조심해. 안 걸렸는데 조심해. 자 갑니다. 여기까지가 생원의 말이야. 생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망가고 있는 감민한테 야 너 이렇게 도망가봐야 어차피 다 소용이 없어. 그냥 여기서 인삼 캐고 모피 잡아가지고 어째저째저째 하다 보면 너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여기는 여기 생원 떠나가고 있는 감민을 떠나는 아이고 떠나는 감민을 떠나는 감민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득하면서 뭘 제시했냐면 대안을 제시했어. 떠나지 말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대안을 제시한 거야. 여기는 이 감민한테 생원이 대안을 제시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민의 대답이야. 대답은 뻔하겠지. 여기서 야 이렇게 살라 그러면 어?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면 대답은 금방이잖아. 알았어.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게 졸라 길잖아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해봤는데 안 돼. 이거야. 해봤는데 안 될 거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와 생원인지 초간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야, 네 말 그만하고 이제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내 이내 또한 감민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그때 일을 내가 모르겠냐. 야, 내가 이거 모르겠냐. 이때 일을 내가 모르겠냐. 우리 조상 남중 양반 진사급제에 계속하여. 자, 남중 양반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 남중 양반이 누구의 신분이야? 여기는 감민의 신분이지. 여기는 이 감민은 그냥 평범한 평민이 아니라 뭐였다고? 그렇지 양반이었다고. 지체로픈 양반이었다고. 이게 지금 감민의 신분이야. 감민의 신분. 이 감민의 신분은 높은 양반이었어. 높은 양반이었어. 자 그런데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이때 시종신은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 뒤에 뭐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그냥 높은 간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원래 잘 나가던 집안이었어. 그러니까 이 시종신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임금을 모시는 신하야. 그러면 임금을 모시는 신하란 건 그만큼 관직이 높다는 얘기가 낫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 집안은 되게 높은 관직의 신하였다고. 이해됐죠? 높은 관직의 신하였는데 남의 식이 참소 입어. 자, 남의 식이 참소 입어. 거다 세모 쳐봐. 남의 시기 참소 입어 거다 세모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남의 시기에 참소를 입은 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시기를 했겠지. 여기서 참소라는 건 뭐냐면 누가 뭐 했다고? 가서 일러 바쳤다. 이상한 얘기로 막 저 임금에게 지금 일러 바쳤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모함 그치 모함에 모함한 거야. 그러면 이 모함이 여기는 이 모함이 이 집안이 몰락하게 된 집안이 몰락하게 된 이유입니다. 몰락하게 된 이유예요. 이렇게 집안은 몰락하고 만 거야. 이렇게 집안은 몰락하고 만 거야. 남의 시기와 참소 때문에. 그래서 전가사변 한 후에. 전가사변도 뒤에 복잡한데 요약하면 유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유배를 가게 된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유배 3대 명소 하지 않았니? 어디가 있다고? 해남, 부산, 함흥. 얘네 집안은 함흥이야. 얘네 집안은 지금 함흥으로 온 거야. 얘네 집안은 어디로 왔다고? 함흥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최전방으로 간 거예요. 여진족하고 싸우려고. 그런데 내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볼게요. 지난 시간 연장이야 이것도. 결국에 유배를 갔단 말이지. 그런데 이 집안은 무슨 집안이었다고? 양반은 양반인데 겁나 높은 집이었어.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듣보잡 안도한 기억나죠? 그죠? 걔는 듣보잡이라 가봐야 아무도 뭐 해줬다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그래서 한 게 한 푼 줍쇼였단 말이야. 이해가 돼? 그런데 지금 얘는 집안이 잘 나가는 집안이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어? 그렇지, 반겼겠지. 이 사람 잘해주면 혹시나 임금이 이 사람 생각이 나서 중앙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잘해주면 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 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니까? 주로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지역 사또야. 생각해봐. 내가 과거 시험을 봤어요. 1등을 했어. 1등이 과거급제잖아. 그럼 1등부터 한 몇 등까지는 주로 어느 지역에 배치를 받겠니? 여기 당연히 서울입니다. 그렇지 않아? 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기왕이면 서울이 낫지 않겠어? 어? 그 다음에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아마도 지금은 치면 경기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등수가 저기 있잖아 꼴레미. 이제 이 마지막 끝에 딱
딱 여기서 문 닫고 들어가는 애 있잖아. 문 닫고 들어가는 애는 보통 지역을 어디로 바뀌었니? 그런 게 함흥으로 가는 거야. 꼴레미야, 꼴레미. 망했다고. 물론 과거 시험을 합격한 건 좋으나, 무슨 요즘처럼 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가야 돼, 함흥을. 그러면 가서 서울로 올라갈 기회만 틈틈이 엿보고 있는데, 이 동네에 되게 잘 나가는 양반집이 유배로 온 거야. 기회잖아. 이해돼? 만일에 얘가 잘 풀리기만 하면 나는 기회잖아. 가치가 올라가면 돼. 그래서 여기는 이런 집안이 내려오면 잘해주게 된다고, 아무래도. 자, 이제 봐. 잘해주게 돼. 한번 봐봐. 그래서 유배를 갔는데, 극변방인 이 땅에, 여기서 극변방인 이 땅은 함흥 얘기하는 거예요. 극변방인 이 땅에 7, 8대를 살아 와서, 그러니까 결국엔 서울로 못 가서 7, 8대를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쭉 산 거야, 그냥.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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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살았다고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7, 8대를 살아오니, 조상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이 첫째로다. 읍중구실에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여기서 읍중구실이란 건 결국 조상덕에 뭐 하나 얻었다고? 관직 하나 얻었다고. 여기는 이 함흥 사또 밑에서 관직 하나 얻은 거야. 그러면 관직을 얻었으니까 매달 뭐가 들어와? 월급이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할 필요가 없어. 한 푼 주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이 집안은 그래도 관직을 얻었어. 그래서 잘 봐. 들어가면 좌수멸감. 이거 관직 이름이에요. 나가서는 풍원감관. 이것도 관직 이름이야. 이런 관직들을 한 거야. 유사장이. 유사장이. 이거 다 관직 이름이야. 이런 것들을 체지하면 체면, 포화, 사형터니. 그 이런 관직 주면 아유 괜찮아요 전. 먹고 살만하거든. 먹고 살만해. 그래서 체면, 포화, 사형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서. 자, 원수인의 모해에다 세모 쳐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왕 원수진 어떤 사람이 모해를 했어. 모함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 원수인의 모해라는 게, 원수인의 모해라는 게 결국 양반의 지위,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양반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뭐도 이러냐면 당연히 얘가 가지고 있던 관직도 없어진 거야. 관직마저 사라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월급 나올 때가 있어 없어? 월급 나올 때가 없어. 근데 문제는 월급이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또 문제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뒤에 갑니다. 군사 강정 대단 말인가. 여기서 군사 강정할 때 강정은 뭐냐면 강등이야. 강등. 내려앉다고. 원래는 내가 장군이었는데 군사로 내려앉았다고. 그럼 신분이 뭐와 다를 바가 없어? 평민과 다를 바가 없지. 양반이 무슨 포졸을 왜 하니? 포졸이 되었다고. 이해가 돼? 근데 아까 했지만 여기 함흥이니까 이렇게 군사 강정돼서 군사가 되면 뭐 공격하러 가야 돼? 여진족하고 싸우러 가야 돼. 그럼 뭐 어떻게 돼? 죽어. 창 맞아서. 이해가 됐죠? 창 맞아 죽는다고. 그러면 군대는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남자친구 나 군대 가고 싶니 안 가고 싶니? 우리 아들은 야 4학년인데 벌써 군대를 어떻게 하면 안 가냐 물어봐. 아빠 군대를 어떻게 하면 안 가?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군대는 무조건 가야 돼 그랬더니 안 가는 수는 없어? 그런 거야. 그래서 안 가는 수는 없어 그랬더니 안 가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줘.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컴퓨터를 내가 지켜줬거든. 잠깐 뭘 찾아본다 그래서 뭘 찾아봤더니 군대 안 가는 법 찾았어. 그래 봤더니 뭐 있잖아 왜 신체 장애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아들이가 몸에 장애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뭐해 팔이라도 하나 자르게?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아니 그러면서 군대 안 가고 싶다고 예 강력하게 나한테. 그렇다고 내가 저거 할 수는 없잖아. 뭐 일단 돈 주고 막 빼달라 그러고 그럴 수는 없잖아. 아빠도 군대 갔다 왔는데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떻게든 안 가는 방법을 찾아낼 거라며 예 굳은 결의를 다지세요. 참고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지금. 자 다시 갈게. 그래 끌려가면 되죠. 안 가는 방법 찾아야지. 그래서 이걸 뭐로 대신한다. 그래서 이게 군역을 그래서 뭐로 대신하는 거야. 그렇지. 돈이나 혹은 가죽 비단 이런 걸로 대신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그 뒤 갑니다. 그래서 군사강정 되단 말인가. 내 한몸이 헐어나니 좌우 전우 많은 가족 차차 충군 대거고야. 여기서 충군이란 것도 군졸입니다. 군졸. 결국에 차차 군졸이 되었다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 모두 다 신역의 의무를 져야 돼. 모두 다 신역의 의무를 져야 된다고. 자 그래서
누대봉사인의 몸은 할 일 없이 메어 있고, 여기서 누대봉사라는 건 제사를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나는 어디에 떠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묶여있게 되었고, 여기가 됐죠.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조상의 묘지가 여기 있거든. 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떠나지도 못하고 할 일 없이 메어 있고, 시름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친족들은 다 도망갔어. 그러면 나봐. 그러면 친족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나만 남았잖아. 그러면 군역은 누구만 하면 돼? 나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당시 시대가 안 그랬다고. 나 포함해서 도망간 친척들의 몫까지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그리 갑니다.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몸에 모두 무늬. 자, 밑줄 가볼게. 모든 사람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몸에 모두 무늬. 거다 밑줄 가봐. 그러면 그게 가난하게 된 이유이자, 가난하게 된 이유야. 이유이자, 지금 여기 화자 군사 도망가고 있었죠. 그죠? 군사 도망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렇게 이 고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어. 이해가 되죠?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몸 신역의 3량 5전, 돈피 두 장이 의법인데, 한몸의 3량 5전이야? 거기에 돈피 두 장이 의법인데, 열두 사람 없는 구실,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 지금 있었던 친척 숫자가 12명이었거든. 그 12명이 모두 도망간 덕분에 열두 사람이 없는 구실 합쳐보면 46량. 그러니까 내가 신역으로 맨날 46량씩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량 5전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친척들까지 다 물게 되니까 내가 46량을 부담을 해야 돼. 해마다 맞춰무니 석숭인들 당할 소냐. 이때 석숭은 부자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석숭은 부자야. 부자. 부자인들 당할 소냐. 약간 농사 전폐하고 삼을 캐러 입산하여.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시 나봐. 아까 전에 생원이 뭐라 그랬어? 야, 산에 올라가서 그거 캐봐 했는데 내가 안 간 게 아니야. 내가 농사를 하던 걸 전폐하고 인삼을 캐러 내가 입산을 했어. 산에 갔다고. 허항령 보태산에 돌고 돌아 찾아보니 인삼 싹은 전혀 없고 오가잎이 날 속이는 거야. 갔더니 인삼이 멸종됐어.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온 동네 사람이 올라서 다 인삼 캐고 다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산삼이란 게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자, 그래서 할 일 없이 헛되이 되어 8, 9월 고추바람. 여기서 고추라는 건 매운 채소잖아. 그래서 고추바람이란 건 매서운 바람입니다. 그죠? 매서운 바람. 이렇게 매서운 바람에 안고 돌아 입산하여 돈피 산행하려고. 뭐 잡으러 갔어 이제? 모피 잡으러 간 거야. 모피를 얻으러 갔다고. 이래서 산행하려 하고 백두산 등에 지고 강 아래로 내려가서 쌀이 꺾어 누대지고 입갈람으로 모닥불을 놓고 하나님께 축소하여 산신님께 발언하여 물체주를 꽂아놓고 사망일기 원하되. 여기서 사망이란 건 뭐냐면 운이 따르다, 행운이 들다 이런 거야. 운이 들기를 원하되 내 정성이 부족한지 밑줄 가볼게. 사망 기회 아니 붙네. 거다 밑줄 가봐. 그러면 사망 기회 아니 붙는 말은 나봐. 그 말은 내가 졸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올라가서 인삼 깨려고 갔는데 인삼은 없고 모피 잡으러 갔는데 모피도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다 이거야. 결국 네가 말하는 그 대안 내가 안 해본 거 아닌데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망 기회 아니 보네. 이건 자, 사망 기회 아니 붙네. 이 말은 결국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기 있는 이 화자의 노력, 여기 있는 이 화자의 노력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거야. 실패로 끝나게 됐어. 그러니 이렇게 실패가 됐으니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게 뭐 하게 되냐면 군사 도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역 때문인데 군사 도망의 계기는 군사 도망의 계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계기 1번. 열심히 내가 노력해도 내 처지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의 선택. 어떻게 하자고? 도망가자고.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나도 지금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계기 1번이야.
이해가 됐죠? 이게 떠나게 된 계기 1번입니다. 노력을 기울여도 결국 실패했다. 그럼 나봐. 자, 우리 대화 패턴을 한번 생각해보자. 대화 패턴을. 자, 여기 있는 이 생원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이렇게 살아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렇게 살아봤는데 어차피 소용없다 이 얘기였어. 그러면 결국 이 군사 도망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수 있니 없니? 없지. 내가 네가 그렇게 해보라 그랬는데 내가 벌써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라고 하면 말릴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너네한테 이 다음 질문이 뭐겠어? 그러면 어디 간 도망가고 있대. 어디가 도망간대. 왜 그랬더니 못 살겠대. 야 이렇게 살아봐 그랬더니 야 그렇게 해봤는데 나는 못 살겠대.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겠니? 도망가는 건 막을 수 없어.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뭘까? 어디 갈 건데 잖아 일단. 일단 어디 갈 건데가 돼야 되잖아. 도망간다는데 어디 간다는데 어? 야 너 어디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뒷내용은 어디가에 대한 내용이야. 어디가에 대한 내용이야. 갑니다. 나라님께 아뢰자니. 나라님은 누가? 임금님이죠 그죠? 임금님께 아뢰자니 구중천문 멀어 있고. 여기서 구중천문은 궁궐입니다. 궁궐. 궁궐이 멀리 있고 요순 같은 우리 성주. 요순 우리 다 배웠어. 앞에서 요순 하지 않았어? 요임금 순임금 하지 않았니? 뭘 만들었던 사람? 태평성대.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요순 같은 우리 성주 태평성대를 만들었던 우리 임금 1월같이 밝으신 듯. 임금님은 1월처럼 밝아요. 그런데 불점 성화 이 극변에. 여기서 놔봐. 성화가 무슨 뜻이냐면 임금의 은혜야. 그런데 앞에 불이라는 말이 붙어있으니까 임금의 은혜가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 이렇게 돼.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이렇게 외진 곳이란 거야.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외진 곳에 복분이 무슨 뜻이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풀지 못하다야. 복분이 무슨 뜻이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풀지 못하다야. 그럼 해석하면 이렇게 돼.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이러한 외진 곳에 내 죄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이렇게 풀지 못하는데 그대 또한 내 말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지금 내 죄가 있어. 그런데 내 죄를 나도 풀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임금의 은혜가 여기 비치겠냐고. 이해가 됐죠? 임금의 은혜가 안 미친다 이거야. 그래서 그대 또한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여기서 또 내 말은 계속 누구 얘기냐면 감민의 얘기입니다. 감민 내 말 한번 들어보래. 자, 타관 소식 들어보게. 타관 소식이란 옆마을이 옆마을. 옆마을 소식을 한번 들어보래요. 북청부사가 뉘실 넣은 곳. 북청부사의 동그라미 잡아. 북청부사가 그 누구지? 성명은 잠깐 잊었네. 아, 내가 이름 까먹었는데. 뭔지 알겠지 지금? 옆마을에 북청이란 동네가 있어. 함흥 옆에 북청이란 동네가 있거든. 북청 사자 노름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나? 그래요. 많은 것들을 모르는구나. 사실은 오늘 이 모르는 표정은 이따 뒤에 가면 좀 더 심해질 건데 오늘 그 미리 예고드리지만 뒤에 비문학 지문을 경제를 할 생각이거든. 경제 지문을 할 생각인데 표정들은 점점 어두워지고. 자, 북청이란 동네가 있어. 이렇게 북청이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사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또 이름은 까먹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북청부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군정 안보하고. 여기서 군정이란 건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일 사람들이야. 그걸 안보했다는 건 지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많은 군정. 그러니까 군사의 신역을 져야 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될 사람들을 많이 지켰어. 이렇게 지키고 백골 도망의 원통함을 풀고. 아까 백골 도망이 뭐라 그랬니? 죽은 사람한테 세금 매기는 거라 그랬지, 그지? 죽은 사람한테 세금 매기는 그런 원통함을 풀고 각대 초관 여러 신역 대소민호가 나누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봐. 신역을 원래는 누구도 져야 되냐면 양반도 져야 돼. 그런데 대체적으로 양반한테는 세금을 매겨 안 매겨? 안 매고 양반한테 가야 될 세금까지 몽땅 다 누구한테 매긴다고? 평민들한테 매기는 거야. 그런데 이 북청부사라는 사람은 모든 신역을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이 나눈 거야. 그럼 액수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예, 액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얘들아, 아까 내가 3량 5전을 물었는데 이 돈 내는 3량 5전도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눴으니까. 지금 내 말 이해됐죠? 공평하게 나눴으니까. 자, 그래서 많으면 닷돈 푼수, 적으면 서돈밖에 안 되는 거야. 야, 닷돈이면 돼. 다시 말하면 아까 3량 5전보다 닷돈은 더 낮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원래 양이라는 개념을 지금의 금액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양이 10만 원짜리 지폐라고 치고 5 전할 때 전자가 만 원짜리 지폐라고 치면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닷돈이란 건 500원이야. 아까 저 동네에서 막 30만 원, 40만 원 세금 낼 거 여기는 500원만 내면 돼. 얼마나 좋은 동네니? 파라다이스지. 이해됐어? 어? 파라다이스야. 이거 장난 아니야. 여기 500원만 내면 된다고, 세금을.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이늪 백성. 여기서 이늪이란 건 옆에 있는 동네야. 이늪이란 건 옆에 있는 동네야. 옆 동네 백성 이 말 듣고 남부여대 모여드니. 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이 동네 가면 500원만 세금 내면 되니까. 옆 동네, 이 옆 동네, 저 옆 동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든 거야. 그럼 사람이 뭐 해져? 더 많아지겠지. 근데 아까 이 세금은 뭐 한다 그랬니? 공평하게 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세금이 점점 뭐 해져가? 예, 줄어요.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아까 전에 세금이 가뜩이나 이 동네 세금을 양만이고 평민으로 나눠 걷어가지고 가뜩이나 적은데 사람이 더 많이 모여드니까 세금이 더 줄어. 그래서 그 뒤에. 그래서 군정허우가 없어지고, 여기서 군정허우라는 건 쓸데없이 걷어들이는 군정이 없어졌어. 쓸데없이 걷어들이는 군정은 없어지고 민호도 점점 늘어난다. 인구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옆에 쓰는 거야. 민호 점점 늘어난다 이 말은 결국 내야 될 세금이, 세금의 양이 점점 늘, 세금으로 거들인 양이 많다 보니 각자 부담해야 될 세금은 줄어들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다 보니까 각각 부담해야 될 세금이 줄는 거야. 얼마나 좋은 동네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북청 일리에 하여지라. 그러니까 나도 또한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어. 우리 고을 군역 신정, 우리 고을에 있는 군정과 신역을 북청 일리에 하여지라. 북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고. 누구한테? 사또한테. 북청 일리에 하여지라. 영문 의송 전탄 말인가. 여기서 영문 의송은 민원입니다. 민원. 민원을 바쳤다고. 누구에게 민원을 바쳤다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또한테. 이해가 됐죠? 사또님, 옆에 있는 북청이란 마을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늘어나요.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영문의송 전탄 말인가 라는 이 말은, 영문의송 전탄 말인가 이 말은 결국 자기의 지금 자신의 마을에 있는 수령에게 조언을 한 거야. 이렇게 하시면 세금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본읍 맡겨 제사 맡아 본 관아에 붙이온즉.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관아에다가 붙였어. 이렇게 붙이온즉 불문십이 올려매고. 여기서 불문십이란 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이런 거야. 내가 올린 이 민원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형문 한번 맞았단 말인가. 뭐냐면 이런 거지. 사또한테 바쳤어. 사또한테 이걸 보냈다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보냈더니 갑자기 사또가 야, 그 새끼 불러와 한 거야. 당연히 자기 말을 들을 줄 알고 갔더니 야, 때려. 뭔지 알겠죠? 실컷 민원을 되겠다니 뭐 했다고? 졸라 때렸다고 곤장을. 이해됐지? 곤장을 겁나 때렸다고. 자, 겁나 때렸어요. 그래서 형문 한번 맞았단 말인가. 천신 만고 놓여나서 고향생에 다 떨치고 이웃 친구 하직 없이 불호 휴유 한밤중에 후치령길 비켜두고 금창령을 허위 넘어서 단천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을 넘어가면 북청 땅이 거기 아닌가. 북청 땅이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이 북청 땅이 화자가 가는 뭐겠어? 화자 가고자 하는 어디겠니? 목적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시에서 화자가 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옆 동네는 북청이야. 이 북청으로 가고 싶다고. 왜냐면 이곳에 가면 세금이 많으니까 적으니까.
세금이 적으니까. 자, 그래서 그 뒤 갑니다. 거처, 호부 다 떨치고. 여기서 거처, 호부라는 건 사는 곳의 좋고 나쁨이야. 그러니까 북청에 가면 집도 없고 땅도 없어. 에이, 가봐야 좋을지 모를지 나쁠지 어떨지 몰라. 모르는데 그런 좋고 나쁨은 다 떨치고 모든 가속을 안보하고, 여기서 가속이란 건 가족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모든 가족을 지키고, 신역 없는 군사대세. 내 곳 신역 이러하면 이친 기묘하올소냐. 야, 만일에 신역이 여기는 북청 같은 신역이면 내가 이친 기묘, 묘지를 버리고 내가 어디 가겠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한번 꺼볼게. 내 곧 신역 이러하면 이친 기묘 하올소냐. 그 다음에 줄 꺼봐. 그것이 앞에 나왔던 것의 연장, 군사 도망의 계기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계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고을이 북청보다 못해. 그래서 여기는 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래도 여기보다 나아질 리가 없어. 내가 아무리 조언해도 나아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떠나자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63페이지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충군 애민 북청원님 우리 고을 빌리시면, 그러니까 그 북청원님을 우리 고을에 빌려주면 군정도탄 그려다가 임금님께 올리리라. 군정도탄에다 세모 치세요. 그게 바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거야. 이 군정도탄이 거다 써봐. 당시 시대상 반영이라고 써봐. 여기 있는 이 시에 있는 구절 중에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군정도탄이야. 군정도탄입니다.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동생 거느리고 이 영로로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치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봐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야, 너도 곧 머지 않았어. 생원이 가면서 야, 너 어디가? 여기 이 마을을 떠나면 안 되지. 여기서 열심히 살아봐. 야, 살아봐야 안 돼. 내가 조언도 했어. 안 된다니까? 너도 내년에 여길 떠나게 될 거야.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어? 너도 내년에 여길 떠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말.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동생 건드리고 이 영로로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치리라. 내 심중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하려 하면 내일 이때 다지라도 반나마 모자라니. 뭔지 알겠죠? 여기서 내가 내 할 말 더하면 너 내일 이맘때까지 내 얘기 들어야 돼. 나 여기 못 떠나. 그래서 일모 총총 갈 길이 뭐니? 밑줄 꺼볼게. 하직하고 가노메라. 그 다음 밑줄 꺼봐.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은 여기서 생원의 설득이. 이게 이제 생원의 설득이. 설득이 실패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는 떠날 거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자, 여기까지가 감민의 말이 돼요. 감민의 대답이 되는데 이 대답 안에는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 구체적 사회적 현실이 서술돼 있어. 구체적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 구체적인 단어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놓았다.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만원사나 3인국보다는 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파악하는 게. 게다가 지금 고어 표기로 되어 있지 않고 거의 현대로 다 풀이해놨지, 그지?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런 내용으로 써져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이런 내용으로 써져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기역은 뭐냐 하면 기역은 인의 말씀이고 니은은 무슨 말, 니은은 뭐냐 하면 니은이 어딨냐. 여기서 기역의 인의 말씀은 자신의 구체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니은은 저기 중약 뒤에 그네 또한 내 말 들어보래. 그러면 앞에 이야기는 내가 너의 얘기를 안 해본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결국 모든 게 다 극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쓴 거고요. 니은에서는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전체의 문제다라는 걸 써놓은 거지, 그지? 그러면 범위가 내 개인적인 문제에서 뭘로 넘어갔어? 이 동네 전체 문제로 넘어갔으니까 정답 몇 번이 돼야 돼? 정답 2번이 돼야 되겠죠, 그죠? 정답이 왜 2번이 되는지 알겠지, 그지? 동네 전체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 나봐.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야? 생원 너도 결국 그렇게 될 거라 이거야. 왜냐면 이게 나아질 리가 없으니까요. 이해가 됐죠? 나아질 리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에. 다음은 윗글에 대한 어느 학생의 수행평까지 다 A에서 E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감민가는 쭉 써져 있는데,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왜 4번이야? 이렇게 쉽지 않았으니까 가족들과 단천 땅으로 떠나려고 한 건 없어. 대신에 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건데. 단천이 아니라 북청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내용상 틀리고요. 정답은 4번이고요. 3번은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문제예요. 이게 틀렸을 가능성이 높거든? 내 생각에. 지금 여기 풀어 예습 다 했을 거 아니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못 골라. 그래서 이거 틀렸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1번 봤더니 맞는 것 같아. 2번도 맞는 것 같아. 내가 한번 추리해볼게, 너네 심리를. 3번도 맞는 것 같아. 4번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5번 이거거나, 그래서 5번 이거거나, 아니 5번이 왜 답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앞에 1, 2, 3, 4번 지우다 보니까 5번 같아. 그냥 나름 혼자 설득당하는 거야. 5번 같은데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5번은 또 너무 맞는 말 같거든. 이제 그럼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4번 아니야? 이제 올라가면 4번이야. 아니, 뻔하다고. 지금 어차피 심리는 결국 4, 5번 중에 답이 하나 떨어지게 돼 있어. 이게 2번을 지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답을 지웠으니까 뒤쪽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고. 왠지 사람 느낌이 1번, 2번을 지우고 나면 이쪽은 다시 안 봐. 그렇지 않아? 내 말이 틀렸어? 내가 이런 거 귀신같이 맞추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모의고사 끝나고 난데, 원래 이번 주는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맞잖아. 원래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예정돼 있었던 주 아니야? 이 주가? 그리고 오늘 내가 그랬겠지. 어제 시험이었었을 테니까 예정대로였으면 오늘 올 때 시험지 꼭 챙겨 갖고 오세요. 이런 얘기 했겠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랬겠죠. 병신아. 뭐 이러면서. 답을 지웠으니까. 그러니까 막 4번, 5번 이런 거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감탄하겠지. 근데 그런 거 잘 맞추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뒤에 현대시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할 건데 거기다 하나 써놔보자. 써놔봐.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대원칙이야. 시에서 시어나 식구를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까먹으면 안 돼. 시 문제는 얘가 다야. 시 문제는 다른 거 없어. 얘가 다라고. 이해가 됐죠?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지문으로 돌아가죠.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을 왜 하시나. 이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 떠올려봐. 이제 푼 지가 오래돼서 아마 생각이 좀 덜 나긴 할 건데, 이런 문제 풀라 그러면 내 느낌상 맞았다고 생각하는 선택지를 지문은 확인도 안 하고 졸라 과감하게 지워버려. 그렇지 않아? 딱 읽었더니 작가는 행위가 다른 다와 라의 행동의 대조를 통해 값싼 원님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워버려. 뭔 말인지 이해돼? 앞에 가서 확인 안 한다고. 그럼 두 번째. 작가는 화자가 나에게 소원, 나라님께 소원을 비는 방식을 통해 라와 같은 존재가 필요함, 북청부서가 필요하다는 거 얘기했잖아. 지워버려. 앞에 가서 확인 안 한다니까. 앞으로 돌아가봐. 63페이지 봅니다. 맨 첫 번째 줄에. 비나이다. 누구한테 빌어? 하나님께 비나이다야. 하나님께 뭐를 빌었어? 우리 골 원님 북청부사 하루만 빌려주면 안 되니? 그런 얘기 했지. 그럼 다시 돌아가 봐. 누구에게 소원을 빌었어? 나라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만 봤잖아. 나라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나라님은 소원을 빌고 싶은데, 자, 어디로 가냐 하면 62페이지로 갑니다. 중약 바로 밑에 보세요. 나라님께 아뢰려고 했는데 구중천문이 졸라 멀어. 그래서 나라님께 바쳤어 못 바쳤어? 얘기하지도 못했다고. 이해가 돼? 그럼 다시 돌아가. 그러면 여기서 소원을 빈 게 누군데? 화자가. 누구한테 빌었는데? 하나님께 빌었지 임금님께 못 빌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빌질 않았어. 문제는 라와 같은 존재가 필요함을 역설한 건 맞아. 근데 그건 나라님께 소원을 빈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다고 해야 되는 거야. 물론 나 보세요. 루게미. 여기는 이 문제가 잘 만든 문제냐 그러면 내 생각에 잘 만든 문제는 아니야. 쓰레기야. 이해가 됐죠? 쓰레기 같은 문제야. 하지만 수능도 언제든 이런 쓰레기가 나올 수 있어. 이 말이 막걸려. 쓰레기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지문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그 시어나 식구의 앞 내용과 뒷 내용을 확인해야 돼. 앞과 뒤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 지문으로 돌아가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문제다. 이해가 됐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문제라고. 오래 걸리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문제야. 이 한 문제로 등급이 갈리면 그때 가서 후회할 거야. 이것 때문에 91점 나왔어. 1컷이 92래. 그럼 그때 가서 반성할 거냐고. 이미 수능은 끝났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시간이, 지문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야, 국어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에 편집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문제를 풀려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뭐 한다고? 한 번은 확인해 줘야 돼. 몇 번 확인해 준다고? 한 번은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거의 지금 요 내 손 같지 않아? 손처럼 잘 쓰지 않니? 이해가 됐어? 그래서 한 번은 확인해 주셔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65페이지 시 두 개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